자, 이렇게 숙복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먹을 술은 바로 팔각모 사나이입니다. 참고로. 자, 이 수율이 엄청나다, 진짜. 여러분들 가을하면 또 숙곡개 아니겠습니까? 마켓컬리에서 이 톱밥개를 배송을 해주길래 상태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신진도에서 올라온 거고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나 이게? 오 살았어. 자, 일단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살아있었고요. 하루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이제 가버리셨어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게 좀 작은 사이즈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큰 놈. 큰 놈은 요 정도. 조금 큰 게를 원하시면은 여기 마켓컬리보다는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kg에 25,400원인데 요 한치도 같이 샀거든요. 한치도 좀 신선해 보여서 샀는데 이거 9,900원인데 한치도 조금 쬐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찜하면은 되게 줄어들 것 같아. 한입거리밖에 안 될 것 같거든. 아무튼 요거를 횟감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쪄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얼추 깨끗하게 씻었고요. 내가 이걸로 게장을 할 거다. 그러면 오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짜주는 게 게장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게장 안 하고 쪄 먹을 때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횟감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먹을 거예요. 오 신선한데? 오. 자, 이렇게 해서 살 엄청 든실하죠. 역시 가을 숙곡개입니다. 이 숙곡개도 노란 정소가 없을 뿐이지 살이 진짜 튼실하거든요. 자, 다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소주에다가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헹구시면 돼요. 진짜 깨끗해졌죠? 회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올려주면은 살이 진짜 탱탱하게 잘 빠지거든요. 올려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을 되면은 이제 숙곡개철이라서 숙곡개가 많이 파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제 톱밥개를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마침 마켓컬리에 톱밥 숙곡개를 2kg을 팔더라고요. 총 9마리에 25,400원에 구매했어요. 쪄먹기도 하고 요거를 살짝 얼려가지고 손질해서 횟감으로도 먹을 건데 한치를 같이 시켰는데 9,900원이고요. 이게 인도네시아산인가 그랬는데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숙곡개를 냉동고에다가 살짝 얼려 쏙쏙 잘 빠진다 그래가지고 넣어놨거든요.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곡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엄청 찼어요. 여기 개 총 9마리이기 때문에 요 4마리는 찔 겁니다. 개는 한 20분을 쪄야 돼요. 근데 얘는 10분만 찌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기름장도 찍어 먹고 간장 와사비장도 찍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이 되는 상태예요. 각각류만 보면은 흥분이 돼가지고 가을에 왜 숙곡개냐? 제가 알기로 암꽃게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금어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암꽃게가 이제 그 알이 정소가 꽉 찰 때는 아무래도 영양분이 그 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 좀 쪄먹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근데 이제 가을에 이 청고마비 계절의 가을의 숙곡개는 살이 빵빵하고 알을 안 품기 때문에 오로지 영양분이 그 살로 가기 때문에 살이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숙곡개가 최고죠. 오늘 먹을 술은 바로 팔각모 사나이입니다. 참고로 이런 술이 나왔어요. 자, 이 술은 그 해병 전우회인가? ROK 마린 콥스 VA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와 콜라보를 한 술이에요. 팔각모 사나이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로 판매하는데 저는 단품으로 구매했고요. 구매했더니 이 깜찍한 잔을 줬어요. 이 코리아라고 써 있는 잔을 줬고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랑은 관계 없지만 컨셉이 너무 재밌고 이게 그 군인분 분들을 위해서 좋은데 쓰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라서 한번 겸사겸사 구매해봤습니다. 자, 일단 까볼게요. 오! 완전 특이해. 뚜껑 미쳤다. 이거는 해병대 전우회분들만 다 사도 떡상 가겠는데요? 아니, 술에 팔각모 무엇?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빼서 쓸 수 있게. 여기다 써볼까? 백! 석!
33도짜리 햅쌀로 만든 술이고요. 매실이 들어갔고 계피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왠지 좀 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술이. 바로 따볼게요. 오! 바로 매실향 진하게 나는데요? 매실주의 향이 살짝 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은 뭐지? 자,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참, 참! 야, 이거는 일단 매실향이 처음에 났는데 먹을 때는 이제 증류주의 맛이 부드럽게 나면서 굉장히 약간 매워요, 술이. 군기처럼 빡세네, 맛이. 빡센 맛입니다. 고량주처럼 팍 찌르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계피향은 끝에 은은히 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느껴지진 않고요. 향은 되게 좋은 술이다. 군기 빡센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회를 한번 먹어볼게요. 꽃게회. 와! 샤베트, 샤베트. 살이 엄청 달아. 그리고 밀도가 녹아내리지 않고 확실히 살짝 얼렸더니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 수율이 엄청나다, 진짜. 살 레전드.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 게 특유의 그 갑각류 비린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찍어 먹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먹었더니 비린 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기름장에 한번 찍어 먹을게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장 딱 찍잖아요? 그럼 비린내 있던 거 확 사라지면서 짭짤하고 단단한 그 살이 씹는데 너무 맛있어. 자, 한 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자, 그 다음에 간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요거를 제 생각인데 이렇게 내장 있는 부분 한번 제대로 먹어볼게요. 간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간장, 와사비랑 해가지고. 간장게장이야. 완전 신선한 겉절이 같은 맛. 그 간장게장게 거의 겉절인데? 일단은 찍어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다. 기름장이나 간장 딱 찍어 먹으니까 와, 그런 거 싹 사라지면서 너무 맛있는데? 자, 일단 10분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통찜 좀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 인도네시아산 한치입니다, 이거. 3, 2, 1. 이야. 야, 이거는 좀 실망이다. 이게 만원어치인데 좀 아깝다. 이거 그냥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에 비수를 꽂고 있어요, 비수를. 확실히 한치는 국내산 드세요. 이거 인도네시안 9,900원에 통찜용? 이래가지고 제가 딱 샀는데 역시 이 가격 대비 만족감이 없다. 와, 살 좀 봐요, 여러분들. 그냥 풀 맥스예요. 역시 가을엔 숯꽃게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숯꽃게 사가지고 꼭 쪄서 드세요. 이거 찜은 손질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올해 먹은 한 입 중에 제일 맛있어요. 살이, 이거는 냄새도 하나도 없고 딱 단단하면서도 갑각류에서 날 수 있는 최고급 향이 나는 데다가 씹다 보면은 단맛이 갑각류 중에서 가장 단맛이에요. 제철에 먹었을 때는 단맛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달고나 단맛이 나버려요, 게가. 너무 맛있다. 자, 오늘은 제철 맞은 숯꽃게를 살아있는 걸 사다가 회로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찜도 먹어보고 한치통찜 먹어봤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톱밥 숯꽃게 2kg 시키시면요. 저는 9마리 왔거든요. 뭐 8마리, 9마리, 7마리 오겠죠. 게 상태 좋습니다. 가격이 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았고요. 마켓컬리 이용자는 그냥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치는 비추천드립니다. 한치는 국내산 드세요. 자, 그리고 이 팔각모 사나이는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술이 매워요. 빡셉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정보가 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자, 요거는 버리는 거 아니고요. 이거 찌개 끓여 먹을 때 이거 잘라가지고 다 씁니다. 이렇게 참피디의 무도.